노나돔으로? 단색상 그거 산다고요? 빠세 이태리에서 하면 혼나 이태리에서 아는 사람 있어요? 완치점 있는데 비싼 거 그런 거 같은데? 딱 봐도 근데 내가 봐서 그래 병이 비싸 보여 우리의 청춘. 오늘 어디 오셨지요? 우리 인사하기로 했잖아. 아. 안녕하세요. 헤비듀티 브라더스입니다. 인사 다시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헤비듀티 브라더스입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헤비듀티 브라더스. 네. 오늘 오랜만에 다시 또 캠핑장 찾아왔는데요. 오늘 어디 오신 거죠? 아 진짜 알려주기 싫어 여기. 너무 좋지. 너무 좋아서. 응. 엉클 킴스. 포천. 포천.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네. 서울에서 오시는 분 여기만 오시면 될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정도로. 아 여기 뭐 일단. 약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네.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지만. 아 진짜 좋아. 네. 저희 한번 사이트 한번 가보시죠. 또 남자니 상남자니까. 어. 완전 정글로 들어가서 응. 오늘 말벌 오면 다 죽었다. 오늘은 포천의 엉클 킴스 캠핑장 여기가 포레스트 A. 아, 포레스트 A존. A6번. 원래는 저기 네. 저 시내까지 있는 B존 잡았는데 네. 저 위쪽에 약간 단체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네. 애기들도 있고 해서 네.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네. 우리도 저기 하면 저분들도 불편하다고 어. 애기들이 저희 보면 우니까 저희가 이제 서로의 각자의 평화로운 캠핑을 위해서 그치. 사람이 없는 쪽으로 사장님이 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요 정도 지금 사이즈거든요? 요 정도? 여기 사장님 이런 거 다 해놨어 데크 데크 그래서 오늘은 데크 캠핑 오랜만에 지난번에 우중 캠핑 이후로 데크 캠핑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왜? 캠핑 국가대표 이런 거 다 썼으면 딱 치고 가셔야지 이런 거. 저기 저쪽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차 대실 수 있고 원래는 저쪽이 10번 자리가 저희 자리였는데 저쪽에 이제 물 바로 흐르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네. 저기는 햇빛이 안 들어오고 네. 이게 저 위쪽도 이제 다 뭐 저희 캐러반 같은 것도 있고 좀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진짜 공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유튜버인데 정보 공개도 하고 이래야지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지만 저쪽에 보면은 개수대랑 화장실이랑 한꺼번에 다 있고 저희 사이트랑 뭐 거의 한 10m 정도 거리? 아 근데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수대 너무 가까우고 이래가지고 이쪽 안 했잖아 우리가 네. 일부러 멀리 가려고 네. 근데 여기 하셔도 될 것 같아 네. 되게 좋아 네, 사진보다 네. 훨씬 넓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기 직접 이거 나무 다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까 막 목수 장비도 있으시고 이래가지고 CNC 머신도 막 있던데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캠핑 피칭 한번 해보고 네. 카메라만 돌면은 빗자루질한 가짜의 삶 일단은 저희가 여기 피칭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쪽 소리 나는데 안 나가봐
일단 텐트 피싱은 다 했고 이제 텐트 안에 이제 짐 좀 정리하고 요 앞에 저희 요 앞에다가 이제 세팅해가지고 오늘은 진짜 조용한 캠핑. 진짜 말 안 할 거야. 지금 두통 있어가지고. 자 이제 오늘 세팅 다 끝내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팅이 오늘 또 은근히 빨리 한 것 같아. 한 1시간 정도 걸렸나? 네 오늘은 저희의 언제 써도 커서 깜짝 놀라는 베가본드 스프링바 베가본드 또 세팅했고 저희가 한번 좀 다른 텐트를 한번 써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 근데? 네 너무 저것만 써가지고 큰 거 옵니다. 유튜브 1000명 공약. 큰 거 옵니까? 뭐?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되면은 내가 피 주고 브리터프 산다고 했잖아. 네 바꿨어. 뭘로? 노나돔. 노나돔으로? 탄색상 그거 산다고요? 그럼 피가 안 붙었더라고. 이거 다 그 사전에 협약된 상황입니까? 투자해야지. 유튜브 하는데 우리 국내 제품 안 써봤으니까. 네. 국내 제품에서 마음에 드는 게 딱 노나돔 탄색상. 이번에 그 색깔 진짜 이쁘게 나왔더라고. 검정은 솔직히 나는 내 취향이 아니었는데. 네. 폴대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탄색상은 와 진짜 예쁘더라. 응. 아침에 문자 받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 나 왜 못 갔지? 출장 중에 나왔네. 출장 중이라서 못 갔지. 출장 안 했으면 바로 매장. 네. 달려갔지.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카키랑 블랙으로 세팅했는데 이번 데크가 진짜 커가지고 오늘 데크에 반해가지고 프로 데크만 찾아다니네. 오늘 이렇게 세팅했고 여기 데크가 이렇게 근데 모든 데크가 이만해.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그냥 요 정도 지금 세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테두리에 이렇게 벤치랑 이렇게 필도 없겠어요. 필도. 제가 요즘 단어를 하나, 둘, 셋, 아홉, 열 발자국 거의 한 10m. 거의 10m. 형 2m 좀 안 되니까. 다른 캠핑장. 네. 큰 데크가 이만하지 않나? 네. 여긴 기본이 이래. 네. 저희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저녁에는 캠프파이어 하려고. 저녁엔 춥다고 하더라고요. 춥지. 네. 그래서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려고 이제 캠프파이어 준비해놨고 요렇게 해서 저쪽 뒤에 이제 사이트들 보이고 요쪽으로 이제 싹 보면은 요렇게 이제 산책로 입구 관리소 가는 길. 그리고 저쪽은 오늘 이제 막 애기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캠핑장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복불복.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막 어디 갔냐고 이거 비싼 건데 어디 갔냐고 울고 못 찾던 거 드디어 찾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4시인데 배가 고파가 지금 어느 정도. 오늘은 삼겹살 아닙니다. 오늘은 좀 요리 좀 기대해보라고 하셨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저희가 후딱 먹고 캠핑장 소개를 할지 아니면 캠핑장 소개 갔다 와서 먹을지 요리하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4567번 데크. 여기가 이제 관리사무소 가는 길. 시트 개더러운데.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벌레 있는 줄 알았어. 제 눈빛 보고? 말벌 있는 줄 알았어. 네. 매점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매점 가서 필요한 것 좀 사고. 너무 좋아. 네. 누가 이미 까먹었어. 빠세. 헤비티 브라더스 인성 놀라. 밤 학대. 그러니까 여름에 진짜 오면 좋겠다. 왜 여기를 몰랐을까? 그러니까 여기 막 저 꼭대기 가면 스카이존에서 막 인피니티 풀도 있던데 지금은 안 하고. 아, 그 숙소가 따로 있어요? 그럼 모르겠어. 인피니티 풀이 있으면은 펜션도 할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캐러반이랑 돔 같은 숙소도 있거든. 저희 일본에서 전시회 가서 봤던 그런 거 아니야? 네. 캠핑장 시설 장난 아닌데? 일단 여기가 캠핑장 입구거든요. 저기 있네, 엉클 킴스 캠핑장.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리실 매점. 여기가 돔, 에코돔 글램핑 존이래요. 핀란드 사우나였어 아까 카라반 그게. 아 사우나였어 아까 아까 오던 게? 대박이네. 와씨. 아 그 저게 글램핑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사우나였어? 사우나였어. 대박이다. 여기는 매너타임은 밤 10시부터 그리고 퇴실은 11시부터 여기가 여태까지 왔던 캠핑장 중에 관리가 제일 잘 되는 거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가시면 이제 관리동, 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뭐 스카이존이라고 인피니티 수영장이 있대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언덕 사장님이 돔 한번 구경하러 가셔가지고. 예. 네. 에코돔이래, 에코돔. 어. 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와, 나무 냄새 많이 나네. 바닥에 나뭇가루 있네. 아니, 장판인데? 여기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네, 침대 이렇게 있고, 에어컨도 있고, 돔식으로 돼 있어서, 괜찮아. 저 거울로 이제 밖 안에 보이는 것 같아. TV도 있네. 이쪽에 이제 옷 거는 데도 있고. 나도 땅 있으면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아지트로 맨케이블. 몇 년째 저 소리 중입니다. 절로 가면 될 것 같아. 아까 봤어. 아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응. 여기 수영장이 있네. 여기 수영장도 여름 시즌에는 이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가 아까 사우나라 그랬나? 저 밑에가 사우나라 그랬나? 저 밑에가 사우나 좁은가? 밑일 것 같아 왠지.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따로. 야, 여기 에어컨 달려있으면 뭐 다 말 다 했지 뭐. 자 오늘의 요리는 뭐죠? 오늘 요리는 삼겹살 아니야 이제. 뭐 오늘 요리 뭐예요? 오마카세. 오마카세? 응. 무슨 오마카세? 오마카세는 원래 셰프 맘이잖아. 네. 끊임없이 나오는 음식. 파스타 오마카세. 끊김 어떡할 겁니까? 원래 오마카세는 기다리는 맛이야. 끊기면은 그때 이제 셰프가 막 말로 괜히 말 걸면서 막 멘트로, 하더라고. 멘트치기로. 정확한 거 아니야. 기세로 요리하다. 형이 내키는 대로. 바질. 본타나? 바질 페스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요리 뭔데요? 파스타? 파스타 오마카세요. 그걸 얘기해줘야지. 까르보나라 소스? 까르보나라? 아, 오늘은 그 소스 두 개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세 가지. 세 가지? 아니, 네 가지지. 네 가지? 올 파스타까지. 파스타를 한 끼 네 개를 먹어요? 파스타의 도른자. 오늘 단단히 준비해 오셨네. 그치. 맨날 삼겹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할 줄 알거든. 누구 못 하는 줄 아나? 대한민국 취사병 출신으로서 삶이 힘드니까 와서 삼겹살만 굽는 거지. 급하게 쫓겨오는 캠핑을 하다 보니까. 가자미살? 가자미살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오일 파스타에 넣으려고.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요. 진짜네. 기대를 너무 안 했나 내가. 그래서 이제 파스타 면 끓이려고 이제 물 끓고 있고. 새우. 파스타 면도 여러 종류예요? 종류 이제 소스마다 다르게 해야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미친네.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잉. 소스마다 막 다 똑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원래 막 이것도 막 까르보나 크림에 막 만드는데 캠핑 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래. 그렇죠. 캠핑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못 따라 하신다고. 우리는 국가대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구독자분들이 보고는 못 따라해. 오히려 캠핑의 재미를 더 반감되지. 난 저렇게 못해서 캠핑 못하겠다. 기죽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은 오일 파스타를 먹을 거야.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면. 알지? 얇은 거? 일단 일반 면부터. 근데 이게 면 끓는 시간이 길겠네?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면서 죄다 잘못 알고 여기 다 있어, 요리법이. 네. 7분, 8분, 9분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막 푹 익혀먹는다고, 파스타를. 네. 로컬에서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 어려운데. 이탈리아. 이를리에서는 이탈리아, 그렇게 안 먹어. 이탈리아 며칠 채로 하시죠? 몰라, 기억 안 나. 한 2주 정도? 7분, 난 7분이 좋아, 보면. 7분 정도? 7분이 좀. 알단테? 보통 사람이 알기에는 약간 꼬들꼬들. 꼬들. 되게 딱딱할 수 있는데, 그게 오리지널이다. 그게 식감이 더 좋다. 형 취향으로 어떤? 아니, 그게 오리지널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오리지널. 전 한국인인데. 푹 익혀먹으면은 안 돼. 왜 안 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 만들 때 파인애플 올리면 바짝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에스프레소에 물 타는 것처럼. 면을 푹 익힌다? 그럼 파스타 아니지. 아, 이거 시간 안 됐다. 이거 지금 밥만 익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아.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지.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써요. 시간 체크랑 불을 잘 써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 혹시 이걸 보고 계신 셰프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미리 사과드려요. 아니지. 셰프님 보고 발끈해서 이제 출연하고 싶다고. 그래서 요리해 주시면 땡큐. 네, 저희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요리해 먹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열받으시면 오세요. 대우. 진짜 세상을 도와줬어. 이제 다 포장돼서 나오잖아. 그 전에 세상은 어땠는데? 모르지. 이거보단 안 좋았을 거야. 이거보단 불편했겠지. 요리하기 편해졌다. 그럼 이제 뭘 가자미살 이제. 가자미살 이제 먼저 구워놔야지. 그거 알지. 요리도 창의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거. 계속 얘기해볼게요. 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면이 딱 익을 타이밍에. 근데 이게 불이 너무 약하다. 가스가 없나 봐. 이빨에 급해. 오, 냄새가, 가자미살 냄새가 너무, 너무 좋아. 저 생선 좋아하거든요, 생선. 난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찍어 빨리. 부감 따. 나도 이제 유튜브에. 아, 부감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나영석 유튜브 보고 부감만 배워가지고 그냥. 부감이 제일 중요해, 유튜버는. 아니요? 그럼 부감 딸 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부감 딸 때마다 자꾸 얘기해가지고. 아직 상상이 안 가지, 어떤 파스타가 나올지. 네. 가자미살 들어간 파스타는 내가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고등어 파스타? 고등어 파스타 이런 건 안 먹어봤는데? 나도 사실 안 먹어봤어. 파스타에 고등어 넣으면 고등어 파스타 아니야? 고등어 파스타라는 걸 처음 들어봐요. 해산물 들어가도 저는 이제 새우나 조개 정도 들어가는 것만 먹어보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도전? 아까 그래서 그렇게 자꾸 얘기한 거구나. 집에 남는 재료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아니야. 뭔가 들킨 표정인데 지금. 아까 제가 형네 집에 제가 짐 가지러 갔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형 이제 와이프가 뭐 자꾸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빨리 먹어야 된다고. 청포도. 청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 가자미도 그 일환 아닌가. 아니야. 다음 오마카세도 기대하세요. 다음 오마카세? 다음 편 이제 앞으로 요리를 좀 제대로 하려고. 너무 약간 우리 유튜버가 네. 웃긴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웃기는 건 보장하는 거고. 그거는 뭐 취향이 맞으면. 개그도 다 취향이니까. 일단 먹어서 이거는 이제 간을 봐야 돼. 난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좀 아직 초보라서 이거 먹으면 좀. 아, 제가?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익힐게요. 저도 약간 딱딱한 거 좋아합니다. 왜? 네. 그 알단테라고 하나? 한번 이렇게 딱 깨물면 그 심이 딱 보이니까. 딱 봤네. 면의 심지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정통 스타일. 알텐테. 알텐테. 알텐테 식감. 저도 아주 귀똥냥으로 들은 게 있어서. 일단 첫 번째 파스타. 첫 번째 파스타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들어가는 거지. 해산물 위주로. 소스는? 오일.
오일 파스타. 아 씨. 지금 뭐 배고파서 뭐 시장이 반찬입니다. 아 뜨거워 씨. 오늘 내가 면 조절 잘못했다. 왜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마카세 특 알지? 뭐야? 진짜 조금 나오는 거. 먹고 나면 배가 안 차. 거짓말로 준 음식?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먹고 나왔는데 바로 라면 땡겨, 먹고 나면. 너무 배고파서. 올리브. 마늘 조금? 소금 간? 어? 망했다. 예. 너무 튀겨졌다 약간. 너무 올리브오일이 없었나 보다. 크리에이티비티. 마스타도 들어가요 여기다? 이게 아니 이게 지난번에 저걸 써보니까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파스타에 넣어도 되는 거야. 아 파스타에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럼 감칠맛이 싹 올라가지. 어찌 보면 이쪽에 치트키? 어, 아니? 치트키는 나의 시간 조절과 불 조절이고. 간 조금만 봐, 잠깐만. 아, 포크를 안 갖고 왔어. 맛있어? 장난 아니야. 딱 좋아. 지금 빨리 먹어야 돼. 네. 파스타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 진짜 잘못된 거 아니지? 저 젓가락 먹는데. 레스토랑 가서는 포크로 먹지. 이태리 사람들 혼나. 이태리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유튜브 볼 수 있으니까 열받는 이태리 분들 나오세요. 열받으세요? 나오세요. 가자미살? 와 장난 아니다. 어떤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지금 이거 찍을 때가 아니야. 맛 표현해주세요. 마스터 들어간 맛. 아 진짜 맛있어. 와인 파스타랑 이제 또 어울리는 이탈리 레드 와인? 이탈리안 와인. 이탈리아 음식만인데 이탈리아 와인 먹어야지. 이거 그 와인 그게 있잖아. 그거 모르겠어. 까벤소비뇽이나 뭐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베스트 이탈리안 레드 와인이래. 이탈리아산. 어.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란타? 이거 근데 우리 집 와인 냉장고에 오랫동안 있던 건데. 오히려 숙성돼서 더 맛있지 뭐. 그게 아니라. 너무 비싼 거 갖고 왔을까 봐. 파스타와 와인. 아 와인잔 안 갖고 왔네. 아 와인의 완성 와인잔이야. 알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 근데 와인잔에 안 마시면 와인이 그 풍미가 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씨 미쳤다. 맛있어요? 와인 진짜 맛있는데 이거 비싼 거 갖고 온 것 같은데? 딱 봐도 근데 내가 봐도 그래 병이 비싸 보여. 크게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미 땄어 근데.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먹습니다 제가. 와 진짜 맛있다. 처음에 불을 너무 세게 넣어가지고 면이 좀 튀겨졌어. 근데 이게 또 괜찮네. 크리에이티비티. 약간 식감이 있으니까 야끼소바 같은? 야끼소바 스타일. 파스타인데? 저도 한번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열받으세요? 오세요. 이거 이탈리아 사람 보고 이제 이탈리아로 욕 달아놓는다 댓글에. 가자미가 이게 그렇게 맛있대. 인정. 맛있지? 맛있다. 가자미가 진짜 맛있다. 야. 맛있다. 얘는 이 정도 면 익히는 거 괜찮네. 맛있어. 너무 익히면은. 진짜 맛있어. 가자미 뭔데? 여기다가 와인. 이탈리안 레드 와인. 살 수도 있어. 우리가 그렇게 비싼 와인은 아니야. 되게 가볍다 이거 와인이. 왜
먹었지. 응. 맛있네. 와인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제 두 번째 파스타. 일단 1차 파스타는 와 와인이 이제 맛있으니까. 그치. 이거 와인 되게 맛있다. 와인이 맛있으면 돼, 요리는. 또 내가 명예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 유단자? 파리 갔을 때. 프랑스 도와 8일. 진짜 비싼 레스토랑도 몇 번 갔거든? 네. 솔직히 프랑스 음식 나 안 맞더라고. 근데 와인을 추천해도 맛있잖아. 프랑스는 이제 너무 음식 기교를 부렸나? 이쁘기만 해. 근데 와인을 진짜 추천을 잘하더라고. 그 와인이 맛있으면은 그냥 그 음식 좀 기억이 좋아. 근데 와인이 약간 메인이고 음식이 약간 서브디시 같은 느낌인데? 아니 와인도 우리 비싼 거 안 먹고 그냥 하우스 와인? 제일 싼 거?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와인이 진짜 맛있으면은 음식점이 기억에 남더라고. 음식은 별로였는데. 자, 2차전. 2차전은 이제 어떤 파스타죠? 바질 파스타. 바질 페스토 파스타? 면은 이제 그거 바질 파스타라 그러나 그냥? 바질? 그렇지 않을까? 바질 페스토. 바질 페스토. 이제 추가 풍미를 위해서 이제 오리지널을 좀 넣어줘야지. 요게 이제 기본 소스 이거에다가 이제 요게 추가로 들어가는. 또 면을 똑같은 거 쓰면 안 돼. 파스타 스타일마다 다른 양념을 쓰거든. 요건 이제 무슨 면이죠? 계란이 첨가된. 페투치니. 이것도 똑같이 7분. 이건 계란이 들어간 거야? 계란이 들어간 파스타. 집에 있는 짬초리 다 한다. 이제서야 밝혀지는 진실. 면이 끓는 동안 멍 때리면 안 돼. 한번 준비해야지. 냄새 좋다. 면이 익는 동안 소스. 소스를 그냥 팬에 먼저 해놔요? 데워놔야지. 저는 면 넣고 소스 넣는데.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너무 기성 제품만 쓰면 좀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바질 페스토. 풍미를 위해서 조금 넣어줘야지. 예. 맛있겠죠? 파스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소스도 다 만들던데. 크림 사가지고 우유 크림 사고. 그치, 원래 이제 크림 사서 만드시니까. 생크림 사고 우유 넣고 막. 근데 저희가 뭐 캠핑장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캠핑장이니까 캠핑장에 맞게. 애티튜드에 맞게. TPO에 맞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의 입. 아씨, 오늘 감성 캠핑 한다 그랬는데. 7분 된 거 같은데 딱 생김새가. 그치. 이제 면이 어느 정도 익어서 면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오마카세는 오마카세 핵심. 음식을 많이 주면 안 돼. 미시죠? 캠핑 오마카세. 여기서 때깔이 맛있다. 좋다. 바질 페스토 완성? 짠. 자, 바질 페스토 완성. 장난 아니야. 저거랑 또 같이 먹으면 안 느끼하지. 피클. 고추 피클? 기름 때문에 그래. 어우, 손에 기름 왜 이렇게 많이 묻었냐. 뭐야?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매워요? 많이 매운데? 많이 매웠다고? 자, 바질 페스토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좀 남았는데 이거 아깝다. 파스타 원없이 먹네. 오늘 탄수화물 데이. 탄수화물 치팅 데이. 바질 페스토. 바질 향이 가니까 더 맛있는데? 이거 약간 이거 안 느끼한데 이거는? 아까 생 바질을 진짜 많이 넣었어.
이거 매워요? 조금 매워. 아, 먹을만하네. 아, 근데 말벌 없어서 좋다. 어. 집에 와서 말벌 꿈도 꿨잖아. 이제 마지막? 토마토 소스. 토마토? 근본. 파스타 근본 토마토. 지금 파스타 찔끔찔끔 주고 저보고 배부르냐고 그러는데. 오마카세야. 오마카세 스타일 내가 그대로 재현하는. 찔끔찔끔. 다음 오마카세는 고기 특집. 고기? 고기를 종류별로 내가 다 구워줄게. 오. 괜찮지? 돼지고기. 소고기. 아니, 돼지고기 부위별로 맛있을 것 같아. 소고기는 많이 못 먹잖아. 아니, 많이 먹을 수 있어. 와인이랑 먹으면 많이 먹어. 취해서. 입에 뭐 계속 넣어야 되니까. 오, 그건 뭐예요? 토마토. 토마토 간 거. 토마토 간 거? 응. 아, 토마토 소스가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토마토, 토마토 파스타가. 아니, 이건 진짜 순수 내가 만드는 거야. 어. 장난 아니지. 그건 뭐예요? 생크림? 토마토 퓨레. 퓨레? 응. 장난 아니야. 아, 이거 캔 따면은 다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네. 그럼 양을 좀 많이 하면 되지. 천재인데? 유리사도 되겠다. 합격. 이거 진짜 토마토가 들어가고. 그냥 다 넣어버릴까? 네, 다 넣으세요. 안 넣으면 어떨 건데. 아, 이게 그냥 진짜 생토마토 간 거네. 네. 이거 똑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망할 느낌 나는데? 안 되면 치트키 마스터 두 개 넣으면 돼. 그럼 다 맛있지. 여기다가 그냥 볶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막립인가? 아니지. 고급스러운 거지. 그건 뭐예요? 이거 페스토. 선드라이드 토마토. 아, 이건 또 드라이 토마토야? 이건 진짜. 이건 이제 식감을 살려야 되지. 약간. 알지, 모든 음식은. 크런치한 느낌이야. 여러 식감을 섞여야 돼. 그게 미슐랭 기본. 옵션. 대꾸볶고. 단짠단짠. 대꾸볶고가 있어야지 음식도 맛있지. 식감. 식감을 더해줘야지. 건 토마토로 약간 절인 느낌인 건가? 그치, 그치. 선드라이드 토마토. 아, 이거 토마토 캔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럼 면을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가? 네. 아까부터 면 조금 줄여서 자꾸 나보고 배부르냐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조금만 더 넣을게. 맛을 보고, 형, 맛을 보고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지.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은 딱 보고 알아. 이게 무슨 맛이 나겠다. 리액션 안 해주네. 토마토는 이제 이 면을 써야지. 무슨, 이번에는 무슨 면? 엔젤 헤어? 아니? 뭐요? 현미? 아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어. 스파게티. 몰라, 이거는 진짜 이탈리아 거야. 통밀. 아, 통밀. 통밀 스파게티. 아, 맛있겠다. 애매한데? 냄새가 바로 불안해졌습니까? 처음 맡는 냄새인데? 유리하면서. 근데 또 그건 있어. 음식이 처음 맛보는 맛이면 평가하기 어려워. 그치. 그 룰은 있어. 어때요? 좀 끓여야 될 것 같아. 더 끓여야 되죠. 아, 근데 진짜 아쉽다. 캔을 한 3분의 2만 넣었었어야 돼. 마지막 토마토 파스타. 어우, 면 너무 많이 했다. 다 먹을 수 있으면. 아, 치즈 넣어줘, 말아줘. 치즈? 치즈 넣으면 또 풍미. 치? 먹을 줄 아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거잖아. 아, 목이. 치즈는 또 어떤 거야? 파마산. 파마산. 맛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면이 이번에 좀 너무 안 익었는데? 너무 쫄이면 되니까. 이렇게 하자. 순정으로 밥 먹고 먹다가
치즈 추가해서. 넣고 치즈 넣고 다시. 이건 양념을 좀 많이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뜨거워. 어, 맛있겠다. 거의 비건식이네 이거는. 그치, 비건이 이 정도는 비건이지. 어때요? 자연의 맛? 아 근데 괜찮네. 자연스러운 맛? 자극적이지 않고. 홈메이드. 또 형이 왜 고기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그치. 뭔가 그 뭔가 쫀득한 식감이 없어서 아쉬워. 다 뭔가 흐드르드르하니까. 네 번째 메뉴. 억지로. 오마카세가 메뉴 4개 정도 나와야지. 이거 비주얼만 봐도 폭력적이다. 억지로 만드는 네 번째 메뉴. 아니야, 다 계산한 거야. 토마토 파스타에 파마산 토마토. 파마산 치즈. 치즈 토마토 파스타. 보이지 치즈. 잡혔어? 어. 이게 부족했었네. 우리가 부족하다고 했던 맛이 어. 딱 치즈 맛이었어요? 인정. 어, 빨리 먹어봐. 네. 이거 네 번째 메뉴를 해도 되겠다. 아니, 이게 세 번째 메뉴. 토마토 치즈 파스타. 와, 씨, 토마토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네. 아, 오늘 파스타 오마카세. 끝. 맛있었습니다, 진짜. 별 몇 개? 별 몇 개? 숟가락 없나? 보니까 숟가락으로 표현하던데. 숟가락 4.5개. 아, 0.5점은 고기가 마지막. 아, 이게 다음을 위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건 처음이니까. 먹어도 기분 나쁜 딱 스테이크 크기가 나와야지 오마카세 완성인데. 그래야지 다음에 열받아 또 오나? 디저트로 이제 녹차 아이스크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요리. 또 있어? 어. 마지막 요리. 꽃게랑 고추냉이 와사비. 이거 이게 맛있더라고. 제가 과자 잘 안 먹는데. 와인 안주네. 와인 안주야? 이거 맛있어. 오잉? 그거 오잉? 오잉? 어, 불 켜주시네. 아, 오. 너무 밝은데? 어, 아니 괜찮 딱 괜찮은데? 네? 이렇게 밝으면 잠잘 때 좀 그런데. 아니 와인 먹으면서 꽃게랑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따 캠파이어 해야지. 네, 오늘 캠파이어 해야 돼. 오랜만에. 어. 가을이니까.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가 왔어 이제. 여러분 시즌이 왔습니다. 시즌 나오세요. 뭐 하세요? 안주가 없어서. 네. 더 바사삭 치즈 감자전, 감자채전. 아 이렇게 파는 거야? 오. 진짜 혼자 살기 좋아진 시대다.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오늘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 감자 좀 탄수화물이구나. 와. 기계로 보소? 와. 이거 맛있겠는데? 맛있네? 이 소리가 들리네. 감자전. 내가 했어. 오늘의 오마카세 다섯 번째 요리. 가자미살도 구워버릴까? 네. 오늘 진짜 야무지게 먹고 가는데? 냉장고 있는 거 다 먹어야죠. 저희가. 아 너무 많다. 이거 두 개짜리였네. 아,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단백질 좀 먹어야지. 단백질은 먹어요. 탄수화물만 먹었으니까. 순수 단백질이잖아 이거는. 그치. 그때 순수는 좋아해가지고. 요리의 실력은 불조절해서 혀가 꼬이냐. 와인 먹어서 많이 취했네. 감자들. 야 치즈 맛있겠지. 맛있어? 좀 기름져. 먹고 와인으로 딱 이빨 헹궈야 돼.
먹어봐. 지금은 이런 건 치즈가 굳어서 안 돼. 단호하네. 그래? 어디다 먹어? 오. 조금 바짝 구워야겠어. 와, 씨. 맛있지? 저 감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이거. 식감도, 식감 재밌네. 감자전은 거기가 맛있는데. 어디? 가로수길. 가로수길 어디? 강남시장. 야. 거기는 내가 뭐. 거기서 이런 감자전을 처음 먹어본 거야. 감자채전. 약간 맞아. 감자채전 비슷한 거지, 이게. 아, 강남시장. 좋았는데. 우리의 청춘. 아, 근데 김치 없는 게 진짜 아쉽다. 김치 가져올까 말까 고민 엄청 했었는데. 김치 없어도 돼, 오늘. 파스타 먹는데 무슨 김치냐면서 안 갖고 왔는데, 일부러. 저희는 나머지 와인이랑 가자미랑 감자전 먹고 오겠습니다. 저희 드디어 진짜 오랜만에 캠프파이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캠프 하니까 좋네. 아, 마시멜로 이렇게 가져와서 싹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배 안 부릅니까? 디저트 배는 따로 있으니까. 네? 어, 이제 좀 탄다. 국가대표 꿀팁. 이 정도면 여기가 탈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여기. 어디가? 이 나무들이. 뒤에, 어. 뒤에 이제 불이 잘 붙었으니까. 불이 직접 안 돼도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타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수분이 너무 많이 먹었으면 안 탈 것 같아. 화로대도 하나 사고 싶다. 사고 싶은 거 왜 이렇게 많냐? 대충 옛날에 한번 보긴 했었거든. 근데 어제 이제 왜 봤는지 우리가 모르겠네. 캠핑장 알아보다가. 뭐야, 어디 거였지? 솔로 스토브 거? 솔로 스토브. 어, 솔로 스토브 거. 하, 그거 그냥 딱 봐도 좋아 보이더라고. 캠핑장 찾다가 조조 유튜브 그분 거 보다가. 조조 캠핑님 거. 어. 요리하신, 요리하시는 거. 내가 지금 캠핑 요리 꽂혔거든. 어. 캠핑 요리 한번. 그거 있으면은 막, 아, 진짜 요리 많이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하게 갑자기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조조 캠핑님 거 보다가. 취사병 출신인데 또, 내 재능을 섞일 수 없잖아. 조조 캠핑님 그 유튜브에는 솔로 스토브가 안 나오거든요? 아니, 항아리 딱 어, 항아리에다가... 그거 보고 나 영감을 얻은 거지. 아까 말했지. 요리는. 아니야. 영감이 아니라 원래 갖고 싶었던 거잖아. 유리는 크리에이티브 사람, 응? 창의적인 사람이 잘한다. 원래 갖고 싶었던 거잖아. 그거 보자마자 아, 저 솔로 스토브 그 화로대에다가 솥, 어. 숯 많이 딱 넣어놓고 어. 위에다가 고기 이렇게 딱 매달아가지고 알지? 열로만 화덕구이. 어, 화덕으로 촥. 베이징덕, 베이징덕처럼. 할 수 있지. 베이징덕 해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그거 사면? 그것만 있으면 난도 구울 수 있어 거기다가. 난. 벽에다 탁 솔로. 솔로 스토브가 그 정도? 그 정도로 좋은 스토브였어요 그게?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르지. 어휴 금방 근데 또 수분 날아가니까 금방 탄다 또. 솔로 스토브 그 무슨 몇 몇 인용짜리 레인저였나 그게? 레인저 사이즈. 레인저 사이즈. 충분하지. 어. 둘이서 다니는데 뭐. 아니 그거보다 큰 사이즈는 차에 실을 수도 없어. 저희 차가 많이 조그맨 애가. 미국 사람들이나 큰 차 타고 다니는. 요즘 저희 배우 다 큰 차 탑니다. 그래? 나는 사랑하는 거? 난 작은 차가 좋아. 저도. 이 직접적인 요리 아니어도 엄청 뜨겁더라고. 이거 수분 다 날라갔지 그러면. 이미 저건 이제 말라서 다음번에 넣으면 이제 되고?
활활 타지 그냥. 근데 이 화로대가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게 6만 원이야. 제가 6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가성비 값. 콜맨 거. 파이어 디스크. 근데 저것도 작은 사이즈. 은근히 이제 쌀쌀하네. 근데 이거 딱 트니까 따뜻하지. 확 따뜻해져. 하루가 너무 길다. 애기 키우느라 새벽에 일어나가. 애기 같이 커서 같이 오고 싶다. 오면 좋지. 그치. 다음에 모토 캠핑 가야겠는데 진짜? 모토 캠핑 가야 돼요 진짜로. 나 한 11월 생각했는데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저 이번에 못 가면 못 가요. 영영 못 가겠지? 응. 완전 여기는 엉클 킴스 캠핑장 강추. 포레스트 A의 6번 사이트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진짜 여기 완전 단독 사이트 같아 진짜. 다른 캠핑 하시는 분들 잘 보이지도 않고 이쪽에 이렇게 뒤에다가 저희처럼 텐트 쳐놓으면은 다른 분들이 뭐 저희 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둘이서 와가지고 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는 길도 되게 좋아. 강원도 같아. 강원도 되게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여기 저희 1시간밖에 안 걸렸잖아. 그치 1시간 15분? 근데 일요일 출발이니까 주말 출발은 모르겠다. 아까 진짜 추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닳지? 빨리 닳지. 나는 인간을 잘 알아. 뭔가 오래돼서 꺼졌나봐. 자동으로 꺼지려나? 저번 편 너무 다이나믹했어. 단짠 단짠처럼. 저번에 너무 약간 자극적이었으니까. 지난번 편 약간 탕후루 같은 맛. 아,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었어. 이번 캠핑 약간 담백하게. 아, 힐링 캠핑. 저희는 이제 잡니다. 캠프파이어 하다가 배 아파. 깽님. 일어나야 됩니다. 뭐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아 근데 오늘 푹 잤네요. 오랜만에 지금. 근데 비 온 것처럼 여기 나무에서 이슬 떨어져가지고 장비가 지금 다 젖었네. 아침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지. 얼른 딱 정리하고 아침 먹으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뭡니까? 누룽지? 그리고 코리안 스타일 베이컨. 코리안 스타일 베이컨. 스팸. 스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웬 스팸 저렇게 나와? 스팸. 아, 정돈 다 줄. 누룽지 한번 보여주세요. 청춘. 청춘이다, 청춘. 청춘 누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끓이면 되는 거? 100미 80에 5고 20. 가능까? 이상한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되지. 이거 뭐 이거랑 그거랑 뭔 차이라고. 어제 많이 먹었잖아. 두 숟갈 차이인데. 탄수화물 폭탄.
커피 한 잔. 먹자라리 개발했네. 야, 굵기가 딱 좋아. 이거 바싹 익히면 이제 코리안 스타일 베이컨. 이거 딱 샌드위치 크기에 맞게 한 것 같은데? 아. 스팸 치즈 샌드위치 나중에. 와, 근데 샌드위치에 저거 한 장 다 들어가면. 누른 게 이렇게 그냥 끓이면 되는 거지? 누가 또 물어보는 거야? 아, 좋다, 좋아. 지난번 캠핑이랑 비교하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아침에 여기가 이 자리가 해가 안 들어서 물방울이 떨어지긴 하는데 원래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그건 없네, 확실히. 다음에 햄버거 특집 할까? 네. 햄버거 내가 여기 와서 고기까지 다 만들어. 햄버거 은근 손 많이 가.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수제 먹어. 진짜 해볼까? 네. 무슨 스타일로? 뉴욕이지 당연히. 그 뉴욕이 어떤 버거 스타일로? 뉴욕이? 그냥 뉴욕. 뉴욕? 길거리 스타일로? 그 이서진의 뉴욕 보고. 뉴욕풍 조져가지고 지금. 내년에 진짜 가고 싶다. 근데 애기 데리고 못 가겠지? 왜냐면 내년에 딱 그거더라고. 10년 차. 뭐. 내가 한국 다시 오지. 어. 남들 보면 뉴욕 산 줄 알겠지. 누가? 뉴욕이랑 결혼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뉴욕이랑 몇 주년 살고 있습니까? 맨날 살고 있었거든. 근데 딱 내년이 10주년이야. 내가 온 지 한국은. 10년이면 진짜 많이 변했을 거 아니야. 뉴욕 무대. 홍제동 출신. 뉴욕이 근데 캠핑할 때 있긴 있어. 그치, 엄청 좋지.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맨하탄 그 시티 말고 차 타고 한 시간만 남았는데 그때 한번 한 시간 차 타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산도 있고 하던데, 트레킹 코스? 그럼 그 뉴욕? 트레킹 하면은 캐나다까지 갈 수 있어. 국경. 뉴욕에서? 그러니까 그 뉴욕 주가 엄청 커. 아. 근데 거기서 이제 트레킹해서 가면 캐나다 산으로 그냥 이어진대. 선도 없대. 그냥 펜만 하나 박혀있다던데? 여기 넘어가면 캐나다라고. 국토대장장처럼 계속 가는 거야? 여권만, 한국 여권 가져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뉴욕 박사네. 프랑스 유단자. 프랑스 유단자. 뉴욕 석사. 아니다. 학사. 학사? 형 이제 2년 있다 왔으니까. 학사. 스팸. 이거 완성된 거예요? 누룽지 냄새 좋다. 장난 아니지? 고소해. 보통 누룽지면 김치랑 먹어야지 이러잖아, 한국 스타일로. 난 거부한다 그럼. 김치 안 가져와서 어제부터 김치 안 가져왔다고 또. 김치 가져올 걸 계속 그래놓고서 무슨 또. 하나 더 구울게. 아, 두 개예요? 응. 그만 끓일까? 물을 다 먹어버리는. 물을 더 넣을까? 아니. 졸이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맛있죠? 고소하이. 아, 이게 그 흥미인가 뭔가 20% 들어오니까 진짜 막 견과류 씹는 것 같네? 이게 특이하다 이거. 딱 좋아. 간? 짜다. 빨리 먹어봐 이거. 진짜 고소하다 이거. 누룽지. 맛있지. 이거 막 견과류 씹어 먹는 거 그러네. 아, 목이. 맛있다 이거. 그치. 누룽지 같은 느낌이 아닌데? 아니, 맛있다. 그치. 아, 오늘 날씨도 딱 좋아가지고. 저희는 얼른 이제 짐 정리하고 이번 캠핑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힐링. 퇴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저분들은 오늘 안 가시나 봐. 부럽다. 아, 어려.
자, 어제 오늘 캠핑 어떠셨습니까? 좋았지. 여기 사람 있어. 여기가 6번 사이트인데 여기가 괜찮더라고. 여기랑 네. 7m, 10m 들어가야지. 네. 딱 사이트 나와서 완전 독립. 발알도 충분히 피고도 남을? 어, 아까 저기 저 밑에도 발알 피고 계시니까. 저기 딱 발알 저렇게 피고 계시거든요. 거의 사이트에 딱 맞게. 기가 막히게 잘했어. 철수하자마자 말벌 두 마리. 벌은 겨울 되기 전까지 계속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자주 올 것 같아. 여기는 자주 오고 이번 캠핑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번 너무 잘 쉬다 갑니다. 진짜로. 진짜 다음 올 때는 진짜 완전 다르. 마지막에 다시 마지막 캠핑 유바. 유바가 뭐야? 유바? 유바 이제 하라고. 유바 뭔데?